진아쌤 스튜디오. 귀여운 수박바와 메로나 아이스크림이에요. 먼저 수박바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위에 있는 부분을 자르고 안에 보게 되면은 짜잔! 우와, 귀여운 수박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네요. 뒤로 뒤집으면, 만지면 말랑말랑 푹신푹신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맛있는 메로나, 여기도 한번 잘라볼게요. 안에 보게 되면은 우와, 이렇게 보면은 짜잔, 아주 귀여운 메로나가 들어있어요. 얘도 말랑말랑. 뒤에는 딸기바도 들어있네요. 우리 이렇게 귀여운 수박바랑 메로나 함께 만들어봐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수박바 도안이랑 메로나 도안을 준비해봤어요. 귀여운 수박바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코팅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귀여운 수박이 앞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 가운데 선이 있죠? 이 선에 따라서 접어줄 거예요. 먼저 뒤로 돌려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에 있는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옆에 있는 부분은 여기 둘 중에 한 부분만 일단 붙여줄 거예요. 먼저 오른쪽부터 테이프로 일단 붙이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또 한 번 붙여주고 여기 끝부분만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살짝 잘라주기. 여기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우리 아이스크림 스퀴시를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붙여줄게요. 이번엔 귀여운 수박 잘라볼게요. 수박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이제 수박을 한쪽만 뒤로 뒤집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붙일 때 여기 나무 막대기 있는 부분은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풀로 이렇게 막대 부분만 먼저 칠해서 두 개를 합쳐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테이프로 붙이기. 붙일 때는 우리 솜이 들어가는 솜 구멍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붙여주세요.
안쪽에 솜을 넣어주세요. 쏙쏙. 너무 많이 넣으면 손구멍이 이렇게 다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씩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시 테이프로 닫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귀여운 수박밥 완성! 앞에도 귀엽고 뒷부분에도 너무 귀엽죠? 수박밥 봉투 안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쏙 하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부분까지 테이프로 붙여주기. 옆에 튀어나온 부분만 가위로 조금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름엔 아주 잘 익은 수박밥 완성! 이번에는 귀여운 메로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코팅부터 해줄게요. 가위로 봉투 먼저 잘라줄게요. 한 장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 준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예쁘게 붙여줬어요.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는 뒤로 돌려놓고 여기 두 개를 붙여줄 거예요. 우리 풀로 막대기 있는 부분은 칠해주고 그 다음 두 개를 합쳐주세요. 손구멍만 남겨놓고 여기도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손구멍까지 모두 막아주면 말랑말랑 귀여운 메로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짜잔! 자, 이제 이렇게 귀여운 메로나를 메로나 봉투에 넣어줄 거예요. 안으로 쏙! 그 다음은 열려져 있는 부분을 다시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귀여운 수박바와 베로나 스킷이 완성!